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이다지입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한국사 선생님이 출제한 것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강의 때 공부를 하고 너무 오랜만에 우리 모의고사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 강의 통해서 문제도 풀어보고 나중에 마지막 찬스 9시간의 기적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국사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6월 평가원 전에 한국사는 한타운 끝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한국사를 여름방학 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여름방학 전까지는 좀 급한 거 국영수를 먼저 안정시켜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름방학 되면 국영수가 안정되어 있을까요? 안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항상 수능을 보기 직전까지는 완벽하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상태 자체가 오기가 힘드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한국사 개념 정리하시고 6월 평가원 때 아, 이 정도로 공부하면 이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구나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수능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 친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 묻고 있는데 1번 문제는 불변의 구신청처를 구분하는 문제겠지. 선사 파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땡땡 박물관과 관련된 내용 읽어보지 않더라도 얘 뭐야 여러분? 악기 비파를 담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알수 있죠. 지배자를 위한 무기, 장신구 이런 것들로 청동이 활용이 됐었던 청동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죠. 구신청철 중에 청동기고 청동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은 이 시기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게 되는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라볼게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사람 위에 사람이 있게 돼서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배자가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였고, 그 지배자의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대한 고인돌이었죠. 정답 1번이네요. 자,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이 돼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렀었지. 동그라미 2번은 신석기.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원시 신앙이 등장을 했던 것도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이 되니까 아, 자연현상이 이제 너무 무서우면서 무서운 마음이 커지니까 존경하게 되고 초창기 형태로 이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감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종교가 등장하게 된 거죠.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로 신석기. 주로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찾아 이동을 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던 시기는 바로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주먹도끼 등의 뗀석기를 처음 만들었던 시기,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기도 구석기 시대였죠. 청동기에 대한 설명은 정답 1번이네요. 2번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업 주제를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왕의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용맹론과 위엄이 사해에 떨쳤노라. 자, 백제랑 신라는 옛날부터 복속된 백성으로 조공을 바쳐왔다라고 해서 조공, 우리한테 소속되어 있는 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장 국가고 우리나라가 임금의 국가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죠. 백제랑 신라를 조공국으로 취급했던 바로 이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아래를 봤더니 고구려 왕이 신라 왕을 만나서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동이 동쪽 오랑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매금에게. 그러니까 신라 왕한테 의복을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신라를 마찬가지로 오랑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보여주고 있고 충주 고구려비 혹은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불렸던 우리 장수왕 때 세웠던 비석이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글로 관련된 주제는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자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을 짰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4번.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려 땡땡의 주요 업적. 자, 고려 시대는 지배층의 변천에 따라서 다섯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고려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 수능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강력한 왕이 네 명이 있었어. 태조 왕건 있었고 광종 있었고 성종 있었고 공민왕 있었죠. 아직까지는 요네명 안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왕의 주요 업적으로는 관리들한테 시무책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받고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대. 이거는 고려의 성종 때였죠.
성종은 이전 때까지 너무 지나치게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광종 때막 카리스마 있게 왕권을 강화시켰으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면서 신하들한테 너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로, 육두포 유학자 출신이었죠. 시무 28조를 올려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 왕이 전국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왕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지방관을 중요한 곳 12군데라도 목으로 지정해서 보내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12목 설치가 진행이 되어 나갔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전국의 12목 설치고요. 선택지 하나하나 다 중요해요, 여러분. 과전법을 시행했던 것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것으로 고려 말에 시행이 되니까 고려 초창기 호족지배기를 완성한 왕이었던 성종 때 시행될 수가 없겠죠. 몽골풍을 금지했던 것은 공민왕. 후대에 바치는 중요하게 훈계하는 내용 10조를 지었던 것은 태조 왕건이었고, 노비안건법을 시행했던 것은 광종이었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려시대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인물 문제, 왕들 4명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 5번이죠.